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아,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벤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도롭산에 올라왔습니다. 좋다. 작은 것들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도다지구나, 도다지야, 여기가. 안녕. 이건 완전 하늘에 있는 두릅을 따고 있네요. 이야. 좋아, 좋아. 으쌰. 으야. 얼씨구. 이렇게 좋은 두릅들이 서리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얘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 날 잡았어. 하늘 두릅을 채취하는 용. 와, 높다 높아. 너 너무 큰 거 아니요? 커도 다 채취하는 방법이 있지? 이런 빵이 좋은 두릅은 소리조차 틀립니다. 아, 두릅들이 얼마나 높은가. 목이 다 아프네. 엄청 경쾌한 소리. 아, 좋아. 이야. 아, 좋다. 이거 하늘 두릅. 이야, 이야,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오늘. 아, 새소리를 들으면서. 오우씨. 응? 두릅이 돌다 돌다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아, 손가락보다 더 크네. 쌍봉. 서리가 와서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아, 너무 좋다. 오늘 표현은 지렸다입니다. 지렸다 오늘. 와, 여긴 완전 드롭밭이 돼버렸네, 산이. 이렇게. 와, 이렇게 빵이 좋아요.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 아, 와, 진짜. 와, 진짜. 식감 끝내줄 것 같습니다. 와. 야. 와, 빵 봐라요. 진짜 여러분, 제가 손이 작은 편도 아닌데 이 염지선보다 큰 거 보세요. 이 두께가. 이런 거는 따면 소리도 경쾌합니다. 똑같나? 진짜.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 이건 뭐, 오늘은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차에 내려왔고요. 새소리 좋고. 두릅들이 막.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지? 두 번을 내려갔다 올라오라니까, 어우, 체력의 소모가 장난 아니네요. 안녕. 두 번째 올라왔어. 까꿍. 그래, 안 올라왔으면 너네는. 두 번 안 올라왔으면 내일은 더 폈겠지. 그대여, 내가 왔어요. 너도 한 방 맞았구나. 까꿍. 너도 까꿍. 너도 까꿍. 소리 맞았구나. 너도 피워버렸고.
이거 빨리 안 하면 드롭이 이렇게. 택배 포장은 골고루 섞어가지고 1kg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2kg 나가네. 엄청나구만. 오늘 산행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 2kg 했는데 9kg입니다. 오늘 자연산 도로 9kg 수확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